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 날씨는 추워요. 오늘도 추워요. 바람 불고 추운데 베란다는 또 모처럼에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사랑추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지금 베란다 온도는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 한 8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아침에는 한 5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5도. 어제 베란다 온도는 새벽에 1도였어요. 1도. 아, 갑자기 왜 제가 또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요거. 싹스름맨 얘기 좀 해보려고요. 우리 얼마 전에 또 보라 싹스름 제가 노댐에서 또 싹스름 영상도 또 찍었는데, 아, 제가 이제 그 모종 사다가 두달 만에 대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꽃님이, 아니 어떻게 키워서 두달 만에 대품이 됐느냐, 키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러고 우리 동생한테 주문을 하면서 또 문자를 하셨나 봐요. 동생이 또 언니 우리 꽃님이 싹스름 구매하면서 어떻게 키워야 대품을 만드냐 그거 좀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서, 아, 제가 영상을 한번 담겠다고 이야기해주라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또 잊지 않고 우리 꽃님 보시라고 영상을 담아 볼까 해요. 이 싹수름을 제가 지난해 22년 지난해 5월달 봄에 그 진짜 그 모종 약한 모종 저도 4,000원에 구입을 해서 보라싹스름은 아주 그때 막 만개를 하고 있었고, 흰사각싹스름도 하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요걸 하나 모종을 갖다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해서 두달 만에 대품을 만들었어요. 여름도 아주 강하게 잘 나고 얘가 지금 꽃이 지금 이거 그석달 가까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석 달. 석달 계속 지금도 순죽기를 하면서 키우니까 꽃대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피고지고 이것도 꽃대 요것도 꽃대 요것도 꽃대 아 요것도 꽃대 이렇습니다. 얘네들도 꽃대입니다. 요게 지금 컸는데 요순 있죠? 새순 요거 제가 순죽기를 하면서 키운다 그래서 이건 순죽기 한 상태고요. 아, 얘도 순죽기를 했고요. 얘는 좀 컸어요. 순죽기 하기엔. 아,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면 새순 조그맣게 나오죠? 요거 핀셋으로 딱 잡고 비틀어요. 그러면 톡 떨어져요. 아, 이게 순죽기입니다. 이렇게 새순이 나오면은 여기도 지금 조그맣게 나와 있죠? 얘도 핀셋으로 딱 잡고 두 양쪽 요거 딱 잡고 살짝 비틀면 톡 떨어져요. 얘가 이제 이렇게 순짓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우면 옆에 이제 새순이 더 생기면서 꽃대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피고지고를 반복하여 지금 석 달째 지금 저는 이렇게 흰삭스름이 이렇게 순백에 이렇게 삭스름 꽃이 이렇게 겨울 내내 지금 보고 있어요. 가을부터 뭐 계속입니다. 지금 석달 넘게 이렇게 피고지구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아, 이렇게 순백에 흰 삭스로 이쁘죠? 얘 색상이 보라 색상이 있고 또그 핑크 삭스름이 있어요. 뭐 분홍 삭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라에 가깝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보라 삭스름은 저 뒤에 있고 흰 삭스름 이렇게 키웠고요. 분홍도 눈에 띄면 분홍 삭스름도 키워보고 싶어요. 꽃인심은 분홍도 있다고 해요. 계속 분홍도 계속 꽃을 피워준다고 우리 꽃님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꽃 피우는 애들이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영양제 줘야 돼요. 영양제. 노란 알갱이는 기본으로 열알 넘게 좀 올려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저는 또그 집에 왜 홍삼 선물 들어온 거 많잖아요. 먹고 남은 거또안 먹는 거 그런 거 한번 따서 다해서 그 물조리개 통만한 거에다가 세번 저는 덜어서 씁니다. 세 번을 나눠가지고 희석을 해갖고 얘네들 이렇게 꽃 많이 피우는 애들 얘네들 영양이 필요해요. 걔네들 그렇게 해서 물을 좀 주세요. 영양제 챙겨주는 아이하고요, 안 챙겨주는 아이하고 틀립니다. 우리 사람 똑같아요. 우리 사람도 영양제 챙겨 먹는 우리 챙겨 먹는 사람하고 영양제 하나도 안 챙겨 먹는 사람하고 너무 틀립니다. 너무 틀려요. 이 꽃도 식물도 똑같아요. 똑같아. 챙겨줘야 됩니다. 꽃 많이 보고 싶다. 근데 영양도 안 챙겨주면서 꽃 많이 보고 싶다 하면 안 되죠.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 좋다, 어디에 좋다는 거 챙겨 먹어야 돼요. 챙겨 먹는 사람하고 안 챙겨 먹는 사람하고 어찌 보면 진짜 뭐 5년에서 10년 차이가 나요. 진짜 너무 그거 느껴요, 제가. 꼭 중요한 거 비타민 C 뭐저 코르코사밀 진짜 챙겨 드세요. 비타민 C하고 코르코사밀 간절 우리가 나이가 있으니까 간절 다리가 안 좋으면요 다 무너져요. 사람이 걷지를 못하면은 생활하는 데 얼마나 지장을 받아요. 잘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 아, 지금 유럽 저기 아니 유럽이란다. 지금 저기 연분홍 지금 체리가 이렇게 피어 있고요. 지금 우리 체리 다 저도 피고 있어요. 피고 있어요. 많이 댓글 올라와요. 꽃대가 이렇게 뾰록뾰록 계속 이렇게 꽃이 나와요. 계속 여름만 주춤했지. 계속 이렇게 꽃을 피워줘요. 이렇게 사랑초 얼마나 이뻐요. 살랑살랑 살랑살랑 살랑. 젊은 시절 심쿵했던 우리 젊은 날도 이렇게 젊은 날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려린 날씬해가지고 가려린 이렇게 사랑초 연분홍 보면 또 노래 생각도 나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이어잡고 산새들 넘나드는 송악산길에. 아, 이런 노래도 생각나요. 아, 노래도 불러요. 뭐 부르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꽃 보고 노래 불러요. 그리고 웃고 행복하면 됐죠. 노래는 못 부르지만 연분홍색 보면 그렇게 또 연분홍 치마가 노랫말이 명곡이죠. 봄날은 간다. 명곡입니다. 명곡이에요. 체리 스프리처 이거 보세요. 뾰롱뾰롱 지금 꽃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올해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체리가 늦었어요. 솔직히 좀 늦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꽃대가 막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만 주춤하고 엄청 피어낼 겁니다. 요렇게 이제 저기 보면 뭐 저기 팝콘 핑크도 피어있고 빨간 피어있어요. 피어있는데 제가 저기 또 들어가기 힘들어서 아, 요거 노랑, 요것도 꽃대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이제 피면은 또 엄청나죠, 얘. 저기 보세요. 저기 빨간 팝콘. 아휴, 얘도 이렇게 꽃속에서. 아휴, 얘도 꽃속에서 이렇게 또. 저도 좀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피어있고. 얘도 이렇게. 근데 피어 있고 저기 보면 팝콘. 아, 지금 팝콘이 지금 많이 피었는데 팝콘이 핑크. 아, 못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꽃님들 저기 삭스룸 이야기 좀 한다고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꽃님들 오늘도 꽃 보며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